자, 수능 29번. 정말 쉬운 문제고, 요거 역험지 정조권 문제인데, 일단은 뭐, 가조건을 보고 해야 되는 거는 뭐, 극한 계산하면 되지. 그, 리미트의 x가 마이 2x분의 a의 2x 승에 더하기 b의 x에 더하기 c. 다시 더하기 6. 얘가 1인데, 극한이 좀 복잡한데, 그냥 얘를 치환하면 어차피 다항함수 구조잖아. 그러니까 2의 x를 내가 t로 치환을 하고 나면, 그럼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t는 0 플러스로 가지, 엄밀하게, 그지? 근데 뭐 얘네들 어차피 다 연속함수니까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서도, 자,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t가 0으로 갈때 t분의 a의 t제곱에 더하기 b t에 더하기 c 더하기 6이 1인 건데,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어쨌든 최저차항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최저차항이 B여야 되고, 걔가 1이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얘가 사라져야 돼서, C가 마이너스 6이다. 요거 바로 뜨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결국 FX의 식은, 계수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FX는 결국 A의 2의 2X 승에, 더하기 2의 X 승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할수 있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그냥 f의 ln2가 이제 0이라는 거니까 f의 ln2는 a의 2의 ln4, 2의 ln이 마이너스 6인 것 같네. 그러면 4a 더하기 2 마이너스 6, 얘가 이제 결국 0인 거니까 틀린 것까지 이제 얻어낼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니까 f는 이제 결국 다 찾았지. fx는 2의 2x 승에 더하기 2의 x 승에 마이너스 6.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역함수의 정적분이니까, 자, 0에서 그냥 14까지 gx, dx를 물어보니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항상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역함수의 정적분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그냥 이제 g의 fx가 x다. 요항등식을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는, 그 뭐야, 역함수를 치환을 하거나, 그지? gx를 t라고 치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하적 관점을 적용을 하거나. 근데 얘는 뭘로 해도 당연히 다 풀리지만 기하적 관점이 너무 쉽죠. 왜냐면은 그냥 역함수의 정적분 값을 계산하라 그랬고, f가 ln2에서 0을 가지고 0이 되니까 f(x)는 당연히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ln2에서 이제 0이 되고, 자, 이렇게 그냥 증가하겠지, 그치? 이렇게 증가하겠지. 아이씨. 자, y는 fx 이렇게 이제 주어질 테니까 기하적 관점이 훨씬 쉽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역함수 입장에서 0에서부터 여기서부터 14까지. 자, 결국 이 부분의 넓이가 0부터 14까지의 이제 gx dx가 될 테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확인을 하긴 하셔야 돼요. 얘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건 봐야지. 아, 왜냐면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근데 그 미분을 해보면 뭐 앞으로 이제 2의 2x에 더하기 2x가 돼서 얘가 증가한다라는 것 정도는 쉽게 보일 수 있지. 무조건 양수니까 당연히. 자, 그래서 아무튼 얘는 이제 여기가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여기는 ln2인 걸 내가 알고 있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fx가, 그러니까 2의 2x승에 더하기 2x승 마이너스 6이 14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고, 2의 2x승 더하기 2x에 결국 마이너스 20이 0인 거니까 2의 x승이 마이너스 5 또는 4인 건데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얘 4가 되는 거니까 ln 4, 그치? 그러니까 결국 나는 계산을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그치? 그러니까 14 ln 4에서 인테그랄의 ln 2에서 ln 4까지 fx dx 계산을 해주면 이게 역함수의 정적분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2ln2니까 28ln2에서 마이너스에, 야, fx 그냥 적분 바로 해. 바로 할게, 그냥. 그러니까 2분의 1에 2의 2x승에 더하기 2의 x승에 마이너스 6x. ln4 대입, ln2 대입. 뭐 거지? 그러니까 28ln2에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ln4 대입하면, 여태 ln4 대입
하면은 6이잖아. 그러니까 ln 16이니까 2의 ln 16이니까 16이 돼서 8이 돼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8이 돼서 그러니까 2분의 그러니까 2분의 8이 2분의 16이니까 8이겠지. 다시 더하기 ln 4 넣으면 4 빼기 6 ln 4 다시 빼기 또 이제 ln 2 집어넣으면 이게 2 올라가서 ln 4잖아. 그지? 그러면 2분의 4니까 2 더하기 2 빼기 6 ln 2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28ln2 상수만 쓰면은 여기가 이제 12고 여기가 4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다시 이제 몇이 되냐면 12ln2지. 그러니까 여기 12ln2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6ln2니까 마이너스 6ln2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6ln2 그러니까 34ln2. 그래서 문제에서 얘네 둘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이제 더하라는 거지. 개수끼리.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라는 거니까 답은 26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